프리미엄 골프웨어 AOW와 미녀 골프에 반하다가 함께하는 3분 레슨. 어프로치의 탄도를 착 높이 올리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로치를 우리가 굴리는 것도 물론 효율적이고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멋있는 건 띄우는 거죠. 네, 그리고 띄워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띄우는 것의 핵심은요, 손목이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제 손목이 좀 부드러워 보이시나요? 좀 과하게 사용하는 느낌이 드시죠? 네, 이렇게 좀 부드럽게 경직되지 않으면서 손목의 각이 써져야 탄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손목을 이렇게 곧게 펴서 정말 시계추 지나가듯이 한다면 탄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는 것은 탄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각목같이 쓰는 것은 이거는 퍼터하듯이 그럴 때는 약간 굴리거나 정확하게 터치감만 나오게 하려고. 탄도와는 높아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각도를 만들면서 썼을 때는 탄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손목을 쓸수록 로프트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손목을 좀 쓰면서 샷을 해볼게요. 부드러워 보이셨나요? 네, 맞는 느낌도요. 그때 손목을 쓰게 되면 이 아래의 바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프로치를 할 때 이 리딩 엣지로 찍어 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이 솔 부분으로 매트, 그러니까 잔디를 치면서 솔이 들어가서 채가 미끄러지듯이 공 밑을 쑥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손목을 백스윙할 때 자연스럽게 헤드페이스를 오픈하면서 꺾어주시고 클럽이 지나간 다음에도 얼른 느낌에는 공보다 더 빨리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공보다 빨리 올라가야지 이때 힘이 가면 안 돼요. 손목을 쓴다고 해서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목을 좀 부드럽게 해서 쓱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헤드페이스를 열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탄도가 높이 뜰 겁니다.